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태TV의 양경태입니다. 오늘은 또 젊고 활력 있고 또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김동연 전 월간조선 기자를 모시고 같이 대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주제로 삼을 것은 이 공수처법. 지금 이제 12월 3일 날 부의한다고 그러죠. 12월 3일날 국회 부의, 그것도 일방적으로 문희상이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이죠. 무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출신이었는데 무소속으로 이제 국회의장 되면 무소속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아주 민주당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 3일날 이렇게 집권으로 부의를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보면은 일주일 하고 3, 4일밖에 안 남았잖아. 이참 공수처법. 아마 지금 이 정권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겁니다. 저 이인영이는 벌써 모든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해외 출입금지를 시켰습니다. 못 나가게. 그리고 최대한 정족수를 유지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을 갖다가 연동형 선거법을 고리로 해가지고, 여하튼 다 군소정당들, 예를 들면 정의당, 뭐 이런 민주평화당, 뭐 이런 데들은 이미 다 그쪽으로 조인이 돼 있습니다. 이 표를 계산하면은 그냥 아주 네트로 계산하면은 표 계산하면은 과반수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원래가 국회법이 3분지 2 이상이 돼야 되는데. 3분지 이상을 안 만들게 쇼트랙, 아니, 쇼트랙이죠. 그냥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쇼트랙, 일명 쇼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냥 확 줄여가지고 과반수로 하려고 해서 그 더불어민주당 사보임 해가지고 넘기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저, 누굽니까? 누구, 공수처법. 저,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그, 이, 지금 대표하는, 당대표하는 오신환, 오신환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 셈이죠, 그런 지금은. 셈이 됐죠. 참, 오신환이 참 묘한 사람입니다, 그 바른미래당 사람. 좀, 예. 앞으로 이 역사에 많이 조명돼야 될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네. 심상정 씨 같은 사람은 원래 공수처법 이거 참안 좋다고 했거든? 안 좋다가 이제 연동형 선거 요구하고 딱 하니까 그 입장을 확 바꿔버리고. 또확 바꿔버렸죠. 이 국회의원들이 이 애국이라는 관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보질 않습니다. 보지 않고 다 표몰이죠, 그냥. 표몰이 자기 당의 국회의원 머릿수 한번 또 어떻게 하면 강해먹을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운명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 앞에 있는 공수처법인데 이 공수처법을 앞에 두고 특히 그 더불어민주당이 낸 백혜련 의원이라는 사람이 낸그 법안에는 무지무지한 법안입니다. 그 가장 간단한 요점 우리가 다 알겠지만 이거는 초법적입니다. 이거는 보통 입법, 사법, 뭐 행정 그 안에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직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만 하면 또 모르겠는데 기소권도 좀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다 있어가지고 같이 완전히 뭐 사법부 장악, 다 장악할 수다 있으니까. 장악, 거기다가 군검사까지 할수 있습니다. 군뭐 군검사, 언론 뭐 군검사까지 겸용이 돼 있습니다. 이저 공수처 검사가. 그리고 또 공수처 검사를 순수한 검찰청에서 검사가 가는 게 아니고, 그 검사는 딱 절반 이하로 딱 제한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임명도 할수 있죠. 나머지는 전부 조사관, 수사관, 그래서 민변 변호사들 다 다 된다는 넣을 수 거예요. 있습니다. 민변, 인권법, 뭐 이렇게 대법원처럼 말이죠. 이렇게 돼놓으면 결국은 뭐냐? 공수처장은 자기가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뻔할 뻔짓 아닙니까? 뻔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군인 장악이 되죠.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장악이 되죠. 이거는 사법부는 검판사 밑에 검판사 신입 검판사부터 다 해당되잖아요. 맞습니다. 입법부 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법을 이게 국민의 자유권을 갖다가 우리가 자유를 갖다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박탈당할 것이라는 그리고 독재 권력이 될 것이라는 바로 이것을 국민들이 이렇게 충분히 납득시키고 홍보를 시켜야 되는데 그 홍보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수처라는 것도 지금 현재 국민들도 알고는 계시지만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검찰 개혁 하는데 검찰 개혁의 명분이란 게 지금 검찰이 너무 거대한 무슨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대안으로 내는 공수처라는 거 내용을 천천히 뜯어보면은 아 이건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력이고 더 강력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다 임명할 수 있고 자칭 법 전문가라는 사람도 아무나 대거 임명할 수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조직인데다가 거기다가 기소권까지 갖고 있고 수사권도 갖고 있고 이런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지금 오히려 주장해야 될 거는 공수처를 개혁하라 공수처법을 개혁하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검찰을 지금 개혁하라고 하고 있고 검찰은 지금 견제 수단이나 견제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지금 7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다 견제 장치들이 어느 정도 있고 다 작용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라는 건 지금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떡 들어와 버리면은 이거를 지금 견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견제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몰아붙인다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 이런 기구는 없다는 게 지금 이미 밝혀진 내용 아닙니까? 이미 내용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마치 뭐 누구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에 300명 모아놓고 자기들 자축쇼 할 때 한다는 소리가 뭐 이회창이가 이걸 주장했다는 둥 뭐 이회창 씨는 예. 기소권이 없는 예 그렇죠 기소권이 없는 수사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에서 예. 고비처를 예. 맞습니다. 주장했다가 거둬들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예.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예. 갖다가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고 그러면 예. 국민들이 들을 때 이 기소권이 있다는 건 무진무진한 거거든요. 막강한 거죠. 기소권하고 수사권 두 개를 다 가진 네. 공수처는 역사상 처음이란 말이죠. 이게 예. 공룡. 그런데 이걸 자꾸 과거에 뭐 누가 했다는 누구 했다 예. 뭐 했다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네. 정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말이죠. 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하는데. 아, 검찰이 개혁할 게, 검찰을 그렇게 간섭하지 않는 게 그게 개혁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대통령이 맞습니다. 검찰 개혁하고 입을 닫고 검찰에서 신경 좀 안 써줬으면 좋겠는 예. 이게 검찰 개혁이에요. 맞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 검찰 개혁이란 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아닌 네. 제3의 네. 임명체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그리고 또 수사의 독립권을 그래야 줘야 되고 예. 정치적 중립권을 줘야 예. 되는데 예. 이것을 계속 안 주면 더 틀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갖다가 개혁 그러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요 그 입을 쳐다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네. 개혁 예. 개혁이요 개악으로 들려요. 맞습니다. 아 진짜 지금 검찰청 한번 보세요. 저 윤석열 검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수사 잘하고 있잖아요. 그 움츠리면서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공수처법 이제 오늘 조금 지나면은 네. 공수처법이 이제 걸려 들어가고 네. 이 대한민국이 이게 점점 아 정말 네. 이 연말에 이 고통스러운 이 부분들이 네. 국민들에게 너무 부담을 줍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검찰 지금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좋게 안 봅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탄핵시킨 주범이고 이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서 저는 별로 좋게 안 보고 단지 지금 저희가 우익 진영에서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기대는 것이지 지금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잘한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저렴하게 보셔야 되고 일단은 공수처법 지금 통과시키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기소권을 갖고 있는 이런 공룡 조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견제를 해야 되고 전 세계에 이런 조직은 없다. 이게 지금 이미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근데 지금 자꾸만 이회창이 주장했다고 그러고 뭐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 주장을 정확하게 기사 치면 다 나옵니다. 이회창의 뭐 공수처 이런 거 다 치면 나옵니다. 그걸 다 천천히 뜯어보면 내용이 다 틀려요. 지금 이름이 표면적으로 말했던 이름들이 좀 유사성을 가진다 뿐이지 과거 우익 정권에서 주장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우익 정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은 그 내용을 다 뜯어보면 완전히 틀린 내용이에요. 단지 그때 당시 했던 거는 검찰이 너무 비대하니까 검찰을 좀 더 견제하기 위한 무언가를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지 지금까지 만약에 그게 정말 이 공수처라는 게 좋았다면 만들어졌어야죠.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검찰개혁 하지만 실질적인 개혁은 문재인 개혁이고 문재인의 공수처를 개혁하는 게 지금 온당한 처사고 그게 답입니다. 근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계속 찍찍해가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 공수처법이라는 게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갖다가 척결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얽었느냐? 이걸 입법, 사법, 행정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게끔 그렇게 이걸 편성을 해야 돼. 맞습니다. 아주, 아주 악랄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게. 수사도 안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응?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자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빠져나가고. 고위공직자 고비처 옛날에는 대통령과 친인척이 들어있었는데 예, 지들은 없잖아요. 다 뺐어요. 예. 국회의원도 다다 뺐어요. 뺏고. 그러나 국회의원 들어간 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예. 야당. 시민단체 시켜요. 야당 예. 시켜가지고 하면 다 그렇죠. 왜 국회의원들 너희들은 이 특권 누리냐 예. 하고 소리 지르면 거기도 안 들어가 있지 않냐 하면 그냥 금방 예. 아이고 아저씨 들어갈게요. 예. 우리가 그걸로 들어갈게요. 네. 우리가 그 공수처 안에 대상에 들어갈게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이미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는 이름으로 수사한 사람들을 보세요. 자, 적폐라는 이름에 누가 있었습니까? 적폐라는 사람의 소위 말해 지금 좌익 정부의 지금 친문 세력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누가 있어요, 도대체? 지금 적폐라는 이름으로 수사한 사람 중에 문재인 편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지금 이 조국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 이게 엄청 큰 딜레마랑 엄청 큰 비리들이 지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하는 거지. 수사를 안 했다가는 지금 이 여론에 밀려가지고 자기들 표 이렇게 생겼으니까 수사하는 자, 거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한 번도 이 없었습니다. 공수처법에 이제 한마디로 하고 이제 그냥 결론 내리고 이제 김정은 문제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이 공수처법은 사실은 이 연구를 하는 주체가 누가 했느냐고 추론을 해보니까 매일 과거에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이가 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국이 다한 거죠. 조국이가 다 해가지고 국회에서도 발표하고 뭐 이렇게 네. 차트 정리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니까 이저 조국이가 사회주의자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명 아닙니까? 산호맹 예. 밑에 그저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예,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했으니까 저기. 소위 근데 그가 쓴그 레닌주의 신봉자입니다, 이 사람. 예. 그이 레닌주의인데 레닌이 말이죠. 스탈린 레닌. 레닌주의자들이 바로 그 전에 혁명을 해가지고 정권을 쟁탈했지 않습니까? 네. 정권을 쟁탈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정권을 다시 뺏길 것 같으니까 체카라는 비밀 이런 공수처 같은 걸 예. 만들었어요. KGB의 전신입니다. KGB 전신. 예. 체카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아무라도 딱 지목하면 데려다가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없애버려요. 예. 이 공수처법을 거기서 벤치마킹을 한것 같아요. 이 네. 저 조국이가 맞습니다. 체카에서 벤치마킹 하지 않았나. 예. 왜냐면 레닌의 주의로를 굉장히 선동선전술에 굉장히 탐의했던 그런 논문이 그런 네. 논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이 나라가 하마터면 위험하다. 네. 이저 조국 수사를 검찰에서는 정말 엄정하게 가혹할 정도로 억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나가 진도가 나가지 않죠. 예, 약합니다. 네. 예. 이 조국은 정말 그의 조국이 어디냐 묻고 싶습니다. 그의 조국. 조국. 그대의 조국이 어디냐? 조국의 조국이 누구냐? 어디냐? 어디냐? 예. 그게 묻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월간조선 전 월간조선 김동연 기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금요일 날 격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예.